넷플릭스 오리지널 데이블스 플랜이라는 두뇌 서바이벌에서 방송인 박경림 누님께 설명을 드리려 했지만 사전 차단 당한 이후 자외선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뒷부분이 궁금하다, 심지어 감옥 속에 금고를 열면 궤도에 자외선 발견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이다 등 너무 많은 요청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자외선 발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하늘에 뜬 무지개 색을 구분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색을 구분해 말하곤 합니다. 이 같은 무지개의 색깔 구분은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을 깨달았듯 자신의 방에 쏟아지는 햇빛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데요. 방 창문에 아주 작은 틈만 내놓고 프리즘 실험을 실시, 맞은편 벽에 무지개가 생기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빛의 입자설을 주장했던 그는 이처럼 빛이 여러가지 색으로 나눠지는 이유를 입자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빨간색이 가장 빠르고 점점 속도가 늦어지면서 보라색까지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빛을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으로 구분하고 이를 스펙트럼이라고 처음으로 불렀죠. 그리고 뉴턴이 찾은 이 스펙트럼이 바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380에서 750나노미터 파장의 가시광선입니다. 이때 파장은 전자기파의 파동이 한번 진동하는 거리를 말하죠. 가시광선에서는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이 파장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 파장의 길이를 벗어나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빛의 영역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자외선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적외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자외선은 적외선의 발견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점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적외선을 발견한 그 주인공은 바로 천왕성을 최초로 관측했던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입니다. 뉴턴이 가시광선을 발견한 이후 한 세기가 더 지난 1800년 태양의 역점을 관찰하기 위해 여러 망원경 필터를 확인하던 중 유독 빨간 필터를 쓰면 망원경이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는 이거 뭔가 있다라는 촉이 왔는데요. 그는 프리즘을 통해 나뉜 빛의 온도를 각각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이 뿌려지는 곳에 온도계를 놓고 변화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빨간색이 가장 온도가 높게 나올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둔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빨간색 빛이 보이는 바로 옆,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빛도 없어서 그냥 비교하기 위해 빈 공간에 내려놓았던 온도계 온도가 빨간색에 놓여진 온도계보다 더 높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는 것이 처음 밝혀진 것입니다. 바로 적외선이었죠. 경림 누나, 정말 재밌죠? 이처럼 적외선은 750나노미터를 넘는 긴 파장을 가지고 있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었는데요. 여기서 독일의 과학자 요한 비렐름 리터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는 허셜의 적외선 발견 소식을 듣고는 빨간색의 바깥에 적외선이 있으니 그 반대편인 보라색의 바깥쪽에도 무언가 있을 거라고 단번에 확신했죠. 스펙트럼은 대칭성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리터는 일단 실험에 착수합니다. 리터는 프리즘에 염화은을 두고는 그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염화은은 빛에 닿으면 까맣게 변하는 특징이 있어 만약 보라색 프리즘 바깥에도 빛이 있다면 그 상태가 변할 것이란 가설을 세웠습니다. 실험 결과 염화은은 빨간색에서 보라색 빛으로 갈수록, 그리고 보라색 너머 부분에서 더욱 까맣게 변했는데요. 유레카를 외치는 대신 리터는 자신이 찾은 이 빛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광선이란 뜻의 화학선이라 이름을 붙였죠. 하지만 사람들이 적외선과 마찬가지로 보라색 바깥의 빛을 뜻하는 자외선이란 표현을 더 선호하게 되면서 지금의 표현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제 이 빛의 스펙트럼은 0.0001나노 수준의 감마선부터 100m 수준의 AM 라디오 파장까지 더욱 폭넓게 확장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역을 계속 관찰해온 수많은 과학자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죠.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발견을 한 것은 다른 능력보다 참을성 있게 관찰한 덕분이다. 앞으로도 끈기 있게 과학 관찰을 이어가고 있는 과학자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두뇌 서바이벌 게임에서 끈기 있게 과학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살아남고 싶었던 안될 과학의 궤도였습니다. 데블스 플랜의 편집 과정에 미처 담기지 못했던 와인의 과학 이야기, 랍스터와 텔로미어 이야기, 보이저와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 이야기 등을 비롯해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궁금증들은 안될 과학에서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